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분 얼굴 뵈면 좋겠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사순절을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묵상하며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은혜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하심의 그 능력, 또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 기억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 무슨 말씀 함께 나눌까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첫 번째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은 모두 말씀으로 사탄의 그 시험 유혹을 물리치신 건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것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또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건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또세 번째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도 여러 신이 준비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지요.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계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순절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그 목적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루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는 몰라도, 오늘의 마무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또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셨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사오니,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